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JJ의 호불호 음식 리뷰. 오늘 먹어볼 호불호 음식의 메뉴는 바로 따단, 호불호 과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JJTV 구독 플리즈. 지난번에 제가 호불호 라면 리뷰, 호불호 음료수 리뷰를 했는데 많은 여러분들이 재밌다고 반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자 리뷰를 기획을 해봤는데 호불호 과자 리뷰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댓글을 보내주셨고 그 댓글들을 참고해서 이번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호불호 과자, 타코야끼 볼. 타코야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안에 문어 들어있고 가스오븐실 위에다 딱 뿌려가지고 따뜻할 때 딱 먹으면 쫄깃쫄깃한 문어의 향과 함께 폭신폭신한 드러운 빵에다가 간장소스 마요네즈. 아우, 환상의 맛. 진짜 맛있는데 과연 과자가 타코야끼 맛이 난다고요? 냄새 자체는 가스오븐실 향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타코야끼 맛이 날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데? 맛있어요! 여러분들 흔히 많이 아시는 치즈볼 있죠? 치즈볼. 그 치즈볼의 맛에다가 가스오부시를 뿌려놓은 것 같은 맛이에요. 가스오부시 향이 나니까 아무래도 타코야끼를 연상을 시킬 수 있어서 눈을 감고 맛을 느껴보면은 타코야끼의 맛이 그냥 치즈볼에다 가스오부시 뿌려놓은 맛. 근데 맛은 있습니다. 고소하면서 또 짭조름하면서 또 가스오부시의 풍미까지 느껴지는 괜찮은 과자였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 개인적으로 호! 따단! 이 종합전병 안에 있는 하얀색 과자! 이거 아시죠? 요 비주얼. 네, 하얀색 탱강 과자. 생강맛을 감춰놓으려고 겉에 이렇게 설탕을 코팅을 싹 해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호!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김치 먹다가 잘못해서 생강 가끔 씹으면 되게 막 스트레스 받거든요. 생강의 향이 살짝 올라오면서 단맛이 찔러주니까 생강의 맛이 설탕에 좀 감춰지고 살짝 겉에는 설탕이 절여져서 더 바삭바삭하게 느껴져요. 겉에 설탕이 이렇게 굳어있는 게 있으니까. 어렸을 때는 되게 싫어했는데 제 나이가 지금 32이니까 충분히 맛있게 먹을 나이 됐잖아요. 호호호 호호호. 아, 따 맛있다. 이번 과자는 따단, 장독대를 뛰쳐나온 신당동 떡볶이. 나름대로 떡볶이 모양을 구현을 해놨습니다. 가운데는 비어있어요. 야, 맛있어요 이거. 아, 이거 호불호 맞아요? 다 맛있는데? 뭔가 씹는 거 식감 자체는 트위스트 있잖아요, 트위스트. 거기에다가 매콤한 맛을 추가를 해놨어요. 자주 먹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신당동 떡볶이 과자. 도대체 얼마나 처먹... 인절미 스낵입니다. 인절미에다가 콩고물을 묻혀놓은 것처럼 가루 같은 게 이렇게 묻어있는 그런 느낌인데 맛있어! 어떡해! 맛있어요! 식감 자체는 우마이봉 인절미 맛. 우마이봉의 겉에 거에다가 고소한 콩고물을 겉에다 이렇게 씌워놓은 느낌이다. 인절미 스낵. 오! 맛있어요! 보라색 감자칩. 식욕이 감퇴되는 색깔이라서 저걸 사먹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냄새 자체는 감자칩이랑 그냥 똑같은데요? 그냥 감자칩. 호! 맛있어! 보라색 감자라 그래갖고 뭔가 다른 맛이 나는 줄 알았더니 그냥 색만 보라색이야? 감자칩인데? 색깔 때문에 먹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어두운 데서 그냥 불 꺼놓고 드세요, 그냥. 근데 진짜 오늘 방송 어떡하냐. 이거 다 맛있네. 이거 큰일 났네. 아, 허니버터칩 벚꽃 맛입니다. 과연 꽃 냄새가 날지 일단 향부터 한번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난다 난다. 꽃 냄새가 나긴 난다.
과자에서는 과자 맛만 나야 된다. 꽃냄새가 웬 말이냐? 과자에서 왜 굳이 꽃냄새가 과자에서 왜 나는 거야? 맛은 허니버터칩 맛인데 씹으면 씹을수록 꽃향이 살짝살짝 들어올 거면 훅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씩 그냥 감질맛 나게 그냥 계속 감돌아 그냥. 자 여러분 보세요. 방향제를 여기다 놨어요. 여기서 맡으면 어때요? 냄새가 엄청나게 심하게 올라오겠죠. 근데 한 요 정도에서 맡으면은 은은한 향이 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냄새를 맡으면서 과자를 같이 먹는 느낌. 굳이 과자와 꽃냄새가 합쳐져야만 속이 후련했냐? 두루. 자 이거는 왜 요청을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연양갱, 양갱을 요청을 해주셨어요. 일단 하기 전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꼭 양갱을 안 먹어본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맛인지 리뷰를 해드릴게요. 맛있어. 달콤해. 겉에 생긴 거는 이렇게 젤리같이 생겼는데 팥빙수 먹을 때 팥만 이렇게 한 숟가락 이렇게 해서 싹 먹으면은 팥 특유의 착착 붙는, 달라붙는 식감이 있잖아요. 그 식감을 뭉쳐놔서 약간 말캉말캉하게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호! 싫어해서 호불호를 해달라는 어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형아도 그랬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어지는 음식이랍니다. 그러니까 계속 많이 드셔보세요. 그러면 형 나이 때는 좋아할 거예요. 이렇게 맛있어! 다시마 부각. 다시마 과자가 뭐 있나 막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그나마 조금 스낵이라고 할 만한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따란! 다시마를 그냥 이렇게 튀겨 놓은 거예요. 자 먹어볼게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완성탕면 포개 먹다가 건더기 스프 잘못 들어온 맛. 와 진짜 이거는 극 불호. 와 호불호 과자 리뷰 특별 기회 목마른 과자 특집 빵. 아 보기만 해도 목이 막혀오는 이 과자들 다 준비를 해 왔습니다. 에이스 하나만 먹었는데도 지금 말을 하기 힘들 정도로 목이 텅텅 꽉. 아우 커피랑 같이 먹으면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과자인데 커피가 만약에 없다면 불호. 커피가 있어야 과자를 먹을 수 있는 더러운 세상. 제크! 요거보다는 조금 더 바삭함이 감도는 목마른 녀석인데 짭조름 퍽퍽한 맛. 음료가 없이 요것만 먹는다. 애매. 요거는 불호까진 아니에요. 짭조름함이 같이 감돌아서 목마른 것만 아니면 진짜 괜찮은 과자다. 야채 크래커. 제가 이거를 불호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양배추 향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불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빵을 안 갖고 왔네. 건빵이 원탑인데. Bring me 건빵. 바다 코코넛. 바다 코코넛은 당연히 호! 이런 목막힌 과자들 속에서는 그나마 촉촉함을 가지고 있다. 사브레입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그냥 이게 겉 모양만 봐도 지금 감흥 났어요 지금. 사브레도 일단 호! 맛있어요. 호불호 그 위에 있는 곰보. 그 곰보만 떼가지고 눌러서 그냥 말라버려. 비스켓의 느낌보다는 쿠키의 느낌이에요. 폭신폭신하고 촉촉한 쿠키가 아니고 말라있는 그냥 메마른 그냥 비가 한 2년 동안 알았어. 예, 그 정도. 한 개씩 지금 다 모았어요? 와 행복한 맛. 목 막히는 과자들 여러 개 딱 사놓고서 물 없이 입 안에 한 가득 딱 꾸역꾸역 꾸겨놓고서 참다가 음료 딱 먹으면 음료수 개꿀맛. 와 자 오늘의 호불호 과자 리뷰 마지막.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와사비 과자들을 모아봤습니다. 자 와사비 맛 눈을 감자. 불호. 먹는 순간 와사비가 뒤로 들어갔다. 코로 콕 나왔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노브랜드 감자칩 김 와사비 향입니다.
이거는 그냥 저는 불호. 그러니까 와사비 향 때문에 불호가 아니고요. 이게 김이랑 와사비랑 향이 섞였어요. 뭐라 그럴까요? 조금 살짝 약간 조금 제 기준에 좀 좀 역해요. 네. 아. 자가비. 이것도 감자 과자죠? 와사비 고추냉이 맛. 얘 같은 경우에는 감자랑 조화를 잘 이룰 정도의 와사비의 양이 함유된 것 같아서. 자가비! 오! 오징어 땅콩! 간장 와사비 맛입니다. 요거 제가 봤을 때는 한 서너 개 먹잖아요? 한 번에 이렇게 입에다 넣으면은 코를 방타하고 진짜 눈물이 핑 돌만한 그런 정도의 세기를 갖고 있는 것 같다. What? 3, 2, 1. 부러워. 마지막 꽃게랑 한 주먹. 맵지 않게 먹을 수 있는데 혀에서 계속 와사비 향이 가. 아무튼 부러워. 이것도 같이 먹어달라고요? 같이 그래요? 어렵지 않죠? 자, 화끈한 와사비 과자 딱 먹고 이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홈으로 과자 리뷰를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에 더욱더 재미있는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대 안녕히 계시게.